선선한 가을 날 수성못의 따뜻한 감성과 뮤지컬이 함께하는 2020 수성못 뮤지컬 프린지 페스티벌 울루루 문화광장의 진행을 맡은 김다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시작으로 이번 주 일요일 25일까지 총 4일간 뮤지컬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수성못 일대의 다양한 무대에서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이 수성구와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함께 기획한 무대인데요. 날씨가 많이 쌀쌀한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께는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공연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라 모든 방역 절차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된 무대는요. 작곡가 키보드의 정은지, 보컬 하늘로 이루어진 일렉트로 팝 여성 듀오 원보틀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광주에서 올라온 네 일렉트로팝 여성 듀오 원보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대구에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오늘 올 때 너무 설레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는 한 두 달 전인가 대구에서 공연이 잡혀 있었는데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지고 나서 연기가 돼가지고
너무 막 오고 싶었는데 못 와서 되게 아쉬웠거든요. 근데 또 오늘 여기 또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버리면 큰일 나는데 어쩌지? 네, 이어서 그러면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저희가 이제 이번 연도에 3집 앨범을 낼 계획이 있는데 미발매곡인 네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온이라는 곡이고요. 굉장히 뭔가 꿈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뭔가 이게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가사 노래고요. 네온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가는 사람들 속에 외로이 빛나는 햇살 그 불빛이 나를 이끄네 무작정 들어가 음악에 취해 나 잠 모두 함께 cheers 랄라라라라라 술잔이 들고 다 소리쳐 랄랄라 잠 모두 함께 drink 잃어버린 내 안에 꿈을 찾아서 이제껏 달려온 거야 억지로 온 고민 다 잊어버리고 나는 또 달려갈 거야 무작정 들어가 원보틀의 네온이라는 곡이었고요. 조만간 언젠가 나오게 된다면 네 기억해 주시고 한 번씩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연을 하면서 무대 효과가 장난이 아니네요. 저희가 또 홍대에서 공연했을 때
진짜 이런 스모그가 이렇게 깔려 있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뭔가 연예인의 기분이랄까? 네, 그러면 다음 곡 또 이어서 들려드릴 텐데요. 이번 곡은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곡을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저희가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어디 멀리 뭐 여행을 가거나 그럴 일이 좀 지금은 드물어졌잖아요. 그래서 뭔가 노래로서 우리가 함께 해외여행이든 함께 떠나보자 하는 마음으로 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의 여행이라는 곡이었고요. 여러분들 여행 다녀오셨나요 지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곡이 두 곡 정도 남았는데 뭔가 시간이 되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희가 또 열심히 노래 불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멤버 소개를 할까요? 아까 전에 이름이 다르게 나와가지고 혹시라도 다르게 아실까봐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저희 원보틀에서 리더와 작사와 작곡을 맡고 있는 키보드까지 맡고 있는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저는 원보틀에서 귀염둥이 보컬을 맡고 있는 하늘이라고 합니다. 정말 저희가 또 아까 전에 리허설을 하고 또 이렇게 수성모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왔는데 왜 이렇게 예쁜 거예요? 저 지금까지 봤던 데 중에서 진짜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너무 분위기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여기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부럽네요. 그러면 다음 곡 다음 곡도 미발매곡이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공연을 할 때만 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원보틀의 시간을 지나서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원모틀의 시간을 지나서 라는 곡이었습니다. 굉장히 노래가 좋죠?
네, 시간을 지나서라는 곡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희는 또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방금 들려드렸던 시간을 지나서라는 가사처럼 지금 이 상황들이 빨리 전처럼 정말 우리가 마스크 쓰지 않고 같이 이렇게 얼굴 보면서 같이 얘기하고 그랬던 날들처럼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네, 희망합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Waiting for Love라는 아비치의 곡을 들려드리고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오버트리였습니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렉트로팝 여성 듀오 원보틀의 무대였습니다. 일렉트로팝이라는 장르는 팝적인 멜로디와 댄서블하면서도 일렉트로닉적인 비트의 드럼을 편성한 장르로 원보틀만의 특별한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익히 아는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부터 원보틀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멋진 무대를 보여준 원보틀 팀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준비된 팀은요, 사운드 힐즈와 인칸토 솔리스트 앙상블의 무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어쿠스틱 팝을 기반으로 하는 싱어송라이터 사운드 힐즈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삶의 작은 동기부여라는 메시지 위에 밴드의 목소리와 연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자 이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혁오의 소녀라는 노래부터 사운드 힐즈가 작곡한 자작곡까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들 자리 지켜주실 거죠? 네, 이제 다음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수성모 뮤지컬 프린지 페스티벌은 10월 22일 오늘부터 10월 25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뮤지컬 프린지 축제입니다. 수성모 일대의 수상 무대와 이곳 울루루 문화광장의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또한 산책로를 통해서 관람할 수 있는 포토존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운드 힐즈가 준비한 첫 번째 무대는 Begin Again의 Fix You라는 곡인데요. 지금 바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사운드 힐즈입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사운드 힐즈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직은 가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이제 밤 공기가 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무대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손도 시렵고 약간 앉아서 뭔가 음악을 감상하기에는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시국에 예, 이런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에게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경기도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기차를 타고 대구까지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여행도 할 겸 겸사겸사 아주 좋은 마음으로 넘어왔어요. 첫 곡은 Fix You라는 곡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큐시트를 넘겨드릴 때 이 곡은 Begin Again의 곡이 아니라 콜드플레이라는 영국 밴드의 곡이고요. 그 곡이 Begin Again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Fix You를 첫 곡으로 한 적은 사실 없는데요. 오늘 처음인데 아무래도 어떤 코로나 어떤 그런 물리적인 병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약간 좀 아파지지 않나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예, 조금 첫 곡으로는 Fix You라는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곡은 예, 저도 약간 좀 쌀쌀하고 그래서 오늘은 좀 따뜻한 노래들만 좀 불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곡은 소녀 들려드릴게요.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이의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 마.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딤프의 라이브를 하고 싶다고 신청을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어떤 행사냐의 성격에 따라서 아티스트를 선별적으로 섭외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어떤 라이브만 하는 아티스트고 지금 이 딤프는 뮤지컬 페스티벌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성격이 여기에 잘 맞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지원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거든요. 이제 제가 서포트를 한 거죠. 그 이유는 사실 뮤지컬은 공연 예술의 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페스티벌이나 문화에 저도 일부분으로나마 기여를 하고 싶고 또 부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시간을 부여해 주셔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운전하면서 저기 수성못이라고 하죠, 옆에. 거기를 전 이제 다 모든 게 처음이라서 옆에 쭉 차를 타고 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주변이 굉장히 번화한 지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르는 곡들은 뭔가 좀 이 주변을 산책하기에 좀 편안하게 즐기기에 좋은 노래들로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곡은 댐프스 힐이라는 곡이고요. 들려드릴게요. 20 questions through the night. Let's have a little playful fight and whiskey in my stomach features right. The boys wasn't good to you. I'm sorry he play you for a fool. There's something that I never do. Did I mention you're looking pretty cute? Bars closing, but I don't wanna leave. I had a great time, surprisingly. Although she feels the same, I hope. Let's see where this conversation go. Oh, the weather's pretty nice.
Let's walk along the riverside. I hold your perfect hand in mine. In unison, we step in time. But now the moon has said goodbye. I see your eyes are getting tired. Before we go, one thing I may ask. To end it with a perfect kiss. Oh, the weather's pretty nice. This moment couldn't feel more right. I wish I had a warmer night. And just like that, everything fades to black. Half forever around the world. Flying back to what I call home. I just got back, but here we go. In another place, I'm all alone. But tender, I take a whiskey. This girl can make her something sweet. She says, let's go, but I stay still. Cause I'm thinking about Dempsey Hill.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또 새로 저를 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사운드 힐즈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 노래를 많이 부르고 싶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아무래도 다양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라이브를 하는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경기권이나 수도권에서만 했으니까 그래서 뭔가 제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보시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많이들 아시는 곡이나 좀 유명한 곡들로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다음 곡은 커버곡을 할 건데요. 예, 아무래도 좀 앞에 세 곡들이 모두 다 좀 차분하고 그랬어서 예, 약간 리듬이 있는 곡으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시면 모두들 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 애기들이 너무 귀여워서 노래가 진지한데 웃음을 참느라 좀 힘들었어요. 이제 진정됐어? 해도 돼? 크리스토퍼의 배드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No, I don't wanna be another him. That shit is over. Finally, you'll find yourself a friend. You run them over ever since the stars of the end. Around the corner, and I know you're so well. You're so predictable. You're an anymore. I can't let you go. Are you so good at being your bell? You know, so predictable. You're an animal. I can't let you go. You're so good at being your bear. My baby's bear, you know. My baby's bear, you know. My baby, my baby's bear. My baby's bear, you know. My baby's bear, you know. My baby, my baby's your bear. I'm not gonna leave your side, and I can't deny it. Try to play it cool, but I can't hide my true desire. Cause I can see the dirty in your eye, my favorite liar. And I know you're so so predictable. You're an animal, right? You go, are you so good at being your bear? You know I'm so predictable. You're an animal. I can't let you go. Are you so good at being your bear?
happy if you wanna just like that. I can see you where you look at me, ready to attack. You are on your worst behavior, wanna just like that.어떻게 잘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음악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 이유 혹은 나는 왜 이걸 할 때 행복함을 느끼는가라든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저는 동기부여가 되는 어떤 것들이 항상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음악이 되든 그림이 되든 어떤 글이 되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겠죠. 저는 음악을 하지만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그거를 계속 킵고잉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그런 노래 쓰고 싶고요. 어떤 1년의 절반 이상이 어떻게 흘러갔잖아요. 흐지부지하게. 그래서 뭐 다들 하고자 하셨던 계획했었던 일들이 있으실 텐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남은 시간이라도 꾹꾹 잘 채워서 후회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죠. 이제 주말도 그리고 다음 주도 이번 달 두 달 남은 올해까지 멋지게 예, 매듭을 잘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저는 지금까지 사운드 힐즈였고요.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나 혹은 뭐 인스타그램 다 좋고요. 유튜브에서 사운드 힐즈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여기서 부르지 않았던 또 저의 곡들과 또 다른 곡들 많이 커버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저의 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뒤돌아보면이라는 곡입니다. 들려드릴게요. 뒤돌아보면 파도처럼 쏟아지는 내 바람들이 있고 손 내밀어보면 시간에 밀려 흩어진 후회들만 느껴져 이렇게 나도 흘러가고 말런지 슬퍼져 무기력한 내가 바보 같아서 어느 곳에 있어도 거친 바람이 분데도 계속 노래할게 내가 들을 수 있게 멈출 순 없어 더 긴 시간이 걸린데도 내가 바랬던 걸 다 찾을 때까지 하늘을 보면 서늘해진 바람에 내 옷깃을 여미고 여자
혁신할 수 없는 그 꿈들만이 있지 뭐. 별들도 언젠간 타버리고 말겠지. 기다려줘 내가 나를 볼 수 있을 때까지. 어느 곳에 있어도 거친 바람이 분대도 계속 노래할게. 내가 들을 수 있게 멈출 순 없어. 더 긴 시간이 걸린대도 내가 바랬던 걸 다 찾을 때까지. (웃음) 지금까지 사운드 힐즈였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선선한 가을밤에 딱 어울리는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멋진 무대를 보여준 사운드 힐즈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인칸토 솔리스트 앙상블의 뮤지컬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칸토란 이탈리아어로 매력, 매혹, 마력이라는 뜻인데요. 성악가가 가진 최고의 모습으로 대중을 매혹시키자라는 의미로 2008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럼 인칸토 솔리스트 앙사블 팀의 오페라의 유령, 지킬 앤 하이드, 시스터 액트의 오 해피데이까지 뮤지컬 넘버들을 만나보실 텐데요. 여러분들 큰 박수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큰 박수로 인칸토 솔리스트 앙상블 팀 불러보겠습니다. 준비 나와주세요. 생각해줘요. 이별이 오도 약속해줘요. 날 기억한다고 어느 날 그대가 멀리 떠나.
너의 마음속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구 광역시 지정전문예술단체 인칸토 솔리스트 앙상블입니다. 처음에 들으셨던 곡이 오페라 유령에 나오는 곡 중에 Think of me, 날 생각해줘요 라는 곡이었고요. 방금 들으셨던 곡은 메인 테마곡이죠. 네, 오페라 유령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크리스니랑 그 팬텀이랑 부르는 곡인데 이렇게 네 명으로 해서 약간의 화성도 넣어보고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두 곡을 더 들려드릴 겁니다. 두 곡하고 앵콜 개념으로 한 곡 더 해서 총 다섯 곡.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앵콜 곡 외쳐주십시오. 네 곡 끝나고.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많이들 좋아하시는 곡이죠. 뮤지컬 지킬앤 아이드에 나오는 지금 이 순간 들려드릴 거고요. 이어서 뮤지컬 올 슈거업에 나오는 Can't Help Falling in Love, 이렇게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뤄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빛나는 내 마음이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네. 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곡 들려드리고 할 겁니다. 저희가 마지막 그 무대라서 우리 감독님께서 막 드라이 아이스도 이거 굉장히 많이 뿌려주고 스모그 이거 감사드립니다. 네, 아낌없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요, 오 해피 데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 다 아시겠지만 영화에서도 나왔고 이게 뮤지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시스터 액트라는 뮤지컬에 나오는 곡입니다. 오 해피 데이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했어요. 네, 이게 앵콜이었어요. 네. 가긴 가야 되는데, 네. 저희 준비된 MR이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네, 그죠. 우리 아쉽긴 하지만 저희 내일 여기서 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또 무대가 있으니까요. 내일 또 한 번 더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칸토 솔리스트 앙상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연 즐거우셨나요? 네, 대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멋진 공연을 펼친 세 팀의 공연팀에게 큰 응원과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수성모 뮤지컬 프린지 페스티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수성모세에 설치되어 있는 수상 무대에는 계명문화대학교 딤프 뮤지컬 스타 뮤지컬 배우 양준모, 이정화 배우님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장소를 이동해서 공연 관람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와 더불어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구 주요 공연장 및 대구 시내 전역에서 진행되는 제14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6시 30분에도 이곳 울루루 문화광장에서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집에 조심해서 가세요.